우리나라는 예부터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딸, 어느 학교의 선후배, 어느 회사의 대표 직원 등 촘촘한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주의의 단점은 전체를 우선으로 하여 나의 감정, 생각, 의견 등은 전체의 생각에 비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촘촘한 관계망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개인의 삶의 규제와 침해로 느껴져 부담스러움을 느끼며 보다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중요시하는 서양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집단 중심과 개인 중심의 가치가 혼재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인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 관계성이 왜 이렇게 갖고 발전해 왔는 원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고 진화하고 할 때는 그 줄을 타고 온 거예요. 그 줄을 타고 관계성을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진화할 때는 모든 걸줄 타고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가 끝났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돼? 줄 타고 안 가면. 스스로 내가 빛나야 된다. 그 줄이 빛나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빛나가지고, 이 줄은, 내가 타고 온 줄은, 전부 다 희생을 하면서 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빛나면 어떻게 되냐? 이 줄이 빛납니다. 내가 빛나게 살고, 내가 존경받음에 이 세상을 살면, 내 중심으로 희생을 한 조상님들과, 관계성 있는 그, 이 대신들과, 모든 줄이 뇌로 비롯해서 전부 다 빛나게 돼 있다. 그걸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조상의 어를 빛내라고.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때까지는 관계성으로 우리가 진화하기 위해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진화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관계성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이 이 사회 사람이 돼야 되고, 지구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우주에 스스로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스스로 빛나야 돼. 우리 엄마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선생 핑계도 대지 말고, 또 우리 서인 핑계도 대지 말고, 내 스스로 빛나서 전부 다 희생을 한 거기에다가 전부 다 빛을 돌려줘야 된다. 이걸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회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한 일이 있어 공답이 있다면 모두 희생한 데다 다 돌려주라고. 이러고 모두 불살아버리는 회향을 하는 공치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빛났을 때할수 있는 거야. 내가 한 일이 있어, 공이 있을 때 그걸 회향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회향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공적도 가지가지 안 해도 스스로 있는 겁니다. 행한 일이 있는 자는 공적이 스스로 있고, 이 공적을 네가 불끈 끌어안고 이걸 네 재산을 삼는다면 너는 아직까지 공적이 자연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걸 회향을 해가지고 모두 희생한 데다 뿌려주고 가면 나는 스스로 맑은 공적이 자연에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탈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죠, 이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까지 바른 이런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자연의 공부를 안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이게 뭔지 싶어서 질문한 걸로 내가 아니까. 이런 것들이 온 국민과 인류가 새로운 공부를 할수 있도록 전부 다 가르치고 이끌어 줄 거니까.
이런 거 우리 젊은이들은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오는 이 우리 교육, 홍익인간교육이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우리가 접근을 해오면서 같이 풀어나간다면 그런 고민 없어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 예.